네, 유동 데이 한번 저희가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자와 관련된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이재일 연구원님 한 두 달은 아직 안 됐죠? 두 달 됐나요? 거의 그 정도, 그 정도 됐을까요? 네. 요맘때가 애널리스트 분들 제일 바쁘실 때 아닌가요? 그렇죠. 5월 말 정도가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도 이제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세미나도 이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애널 할 때 보면은 네. 요 하반기 전망하는 5월 요 때랑 네. 연간 전망하는 11월 말 요 때가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역시 뭐 오늘도 자동차 얘기를 좀 위주로 해주시는 거죠? 네, 자동차 산업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아까 저희가 이제 자동차 얘기를 잠깐 하다가 네. 벤츠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 아. 네, 벤츠 이제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포션이 얼마나 될 거냐, 아직 뭐 발표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될 거냐, 혹은 이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조금 마이너스인가, 아니면 그래도 물량 자체는 절대적으로 늘 것인가, 혹은 벤츠 전기차는 그렇게 물량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따져볼 만한 회사는 아닌 건가 등등 얘기가 좀 있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고급차라 하더라도 뭐 전체적인 탑재 용량 자체가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뭐 일반적으로 그냥 차량 ASP를 따져봤었을 때 소형차랑 대형차랑 판매했었을 때 어떤 가격이나 거기서 벌이는 수익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들어가는 배터리는 거기에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많이 생산하는 메이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배터리 업체 쪽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나 뭐 앞으로는 이제 도요타나 일본 업체에도 굉장히 많이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뭐 미국 쪽에 뭐 GM이나 포드, 그리고 현대 기아차 뭐 이런 메이커들을 하는 게 대장 들어가는 킬로와트를 따졌을 때 가장 좀 좋을 걸로. 뭐 비싼 차건 싼 차건 상관없죠. 어차피 배터리는 그렇죠. 용량 배터리는 따라 그냥 가격 정해지는 네. 거니까. 아, 고급차니 뭐니 할 뭐 그렇게 고민 뭐 많이 할 필요는 뭐, 없는 것 네. 같다. 대수로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네. 네. 자, 일단 뭐 우리 이제 연구원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얘기를 좀 할 텐데 지금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현대차가 근데 좋다는 얘기를 정말 한 1년 반째 듣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 초부터 네. 현대차 좋다. 뭐 수출 늘어난다. 유럽에서 비중 늘어난다. 전기차 잘 팔리고 있다. 등등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작년 1월부터 한 번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오른 적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는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참 작년 그 초에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뭐 현대차 그룹 이제 아이오닉도 출시를 하고 EGMP 전기차 모델 출시하고 애플카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확 올랐었다가 사실 그때 이후로 힘을 못 썼던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보다 좀 많이 레벨업이 되면서 주가 좀 좋았었는데 현대차는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기아한테 좀 많이 따라잡히는 모습이 나타내면서 네. 주가가 좀 부진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역전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좀 이제 과거에 이제 현대차 가지고 있었던 위상을 회복을 하려면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좀 많이 자리 잡는 거 뭐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랑 라인업을 보면은 기아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델들이 출시가 됐고 현대차는 사실 전기차도 뭐 아이오닉 6 나오고 나서 GB60, GB70 EV, G80 EV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깔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이 원활한 상태에서는 모델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는 게 판매를 늘리기에 유리한데 지금처럼 생산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모델이 많아봤자 원활하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오닉 6가 나왔어요? 5가 나왔죠. 5가 나왔고 6가 이제 곧 나오는데 나오고, 네. GB60, GB70, G80, EV 이렇게 이제 나왔었죠. 네. 그래서 모델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했었던 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면서 수익성에는 조금 더 안 좋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 배터리 수급이 좀 완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기에 적합한 출고량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은 제네시스 판매량도 늘어나고 뭐 신차 효과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하면서 좀 과거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차량용 반도체 제일 문제입니까 여전히? 여전히 그게 지금은 가장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뭐 그 외에는 최근에 이제 수요 단에서의 문제도 아무래도 좀 리세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적들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동차 산업은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고 생산만 풀리면은 만들면 팔린다. 뭐 요게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차들이 어떻게 좀 좋은 반응들 혹은 뭐 조금 어려운 모습들을 보였는지 뭐 현대차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재 상황들을. 현대차 가장 크게 요즘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랜저죠. 그랜저 같은 경우가 그랜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사실 기아차가 작년에 KA 출시하고 나서 KA시 이제 그랜저 포션을 좀 뺏어간 측면이 있고요. KA시 반응이 좀 좋죠. 좋았었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10월달, 11월달 정도가 되면은 그랜저 후속 모델이 나옵니다. 신형 그랜저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신형 모델 출시되기 직전이 가장 판매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이 네. 아무래도 그랜저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야 뭐 이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그렇죠. 뭐 네. 그거는 이제 신모델 나오면서 좀 변화가 나타날 그릴 좀 거니까. 바뀝니까 혹시? 당연히 다 바뀌죠. 이제는 아예 풀모델 체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릴부터 해서 뭐 파워트레인 뭐 전반적으로 차량 전장 같은 경우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레벨업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는 어떤 그림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신차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현대차 아이오닉 6가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모델이죠.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기대작이다. 네. 아이오닉 5 후속으로 6가 나오는데 SUV예요? SUV는 아니고 세단입니다. 세단형 전기차고 기존에 2020년도 정도에 공개를 했었던 프로페시라고 하는 그 컨셉카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페시? 네, 프로페시. 그 탈모협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거는 프로페시하고 프로페시 프로페시 네 이름이 아 이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프로페시 이름이 그냥? 네 이름이 프로페시였습니다. 그 컨셉카 모델이 이게 이름 바꿔야 되는데 프로페시 좀 쉽지 않은데 진행하시죠 위원님 네. 여기 말리시면 안 됩니다. 꿋꿋하게 본인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기반해서 나왔는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 모델 나왔을 때도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스파이샷 찍히는 거 보면은 거기에 근접하게 이제 모델이 출시가 되는 걸로 보여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소나타가 이제 단종이 될 거다라고 좀 어느 정도 소나타 좀 단종 얘기가 있죠. 네, 단종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소나타를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볼륨 중형 세단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는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가 전반적으로 아이오닉 5에 좀 전기차가 좀 밋밋하다는 평이 좀 많았었죠. 진행이 빠르지 않다. 아이오닉 5 이후로요. 네. 사실은 이게 말씀드린 조금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죠. 네.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신차를 출시해도 우리 지금 이거 팔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좀 이런 의견이 작년 하반기 때 좀 있었죠. 그래서 제네시스 관련된 EV들이 나왔을 때 생각만큼 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 신차가 세단형이 나오면은 어쨌든 뭐 전략 시장은 미국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좀 MS가 올라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시나요? 지금 EV 쪽에서 미국 시장 판매를 보면은 뭐 아직 1분기, 1분기 판매 실적이긴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가 점유율 기준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2위? 2위. 네, 2위를 했습니다. 1위는 당연히 테슬라고 2위가 기아예요? 기아였었고 네. 3위는? 3위는 포드. 4위가 현대차. 포드면 그 머스탱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머스탱 마크 2가 많이 팔렸죠. 그게 좀 잘 팔리면서 포드가 이제 3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 현대기아차 목표가 뭐냐면은 미국 시장 EV 시장에서 합산으로 2위를 하겠다. 현대기아 합쳐서? 합쳐서 2위를 하겠다. 뭐 물론 이제 뭐 기아차는 이미 2등이니까, 현대차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흐름대로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2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전기차로 미국에서 2위 한다.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별 판매를 보면은 뭐 아까는 뭐 모델 3, 모델 Y, 모델 Y, 모델 3, 모델 S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머스탱 마크 2 그리고 아이오닉 5, EV6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별 판매 대수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기아차 지금 신차 들어가서 EV 시장에서는 특히 미국 EV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 들어가는 게 현대차 GV60이 아마 6월 달부터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그거는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로.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에요. EV60 그냥 EV60. 다 전기차죠? 네, GV60은 네. 무조건 다 전기차고 GV70이 이제 내연기관차 버전이 있고 EV 버전이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GV60이 들어가면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전용 모델 3개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 현대차가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 어쨌든 뭐 미국 쪽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신모델들이나 이런 게 잘 팔릴 거라는 내부 예측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질러놓고 보는 겁니까? 내부 예측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에 현대차, 기아차 이젠 그 증설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2006년도에 알라바마 공장이 완공이 됐었고요. 2009년도에 기아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올해가 벌써 13년 지나서 그렇죠. 세 번째 공장을 발표를 한 거고 네. 뭐 앞으로 이제 2025년대 완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뭐 16년 만에 이제 신공장이 새롭게 들어가는 이제 그림이 됩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팔았죠. 그렇죠. 굉장히 잘 팔았죠. 굉장히 잘 팔았는데 점유율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사상 최대 점유율의 판매를 기록을 했는데 약간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 때문에 니네가 잘 판 거지 이게 지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좀 의구심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아 이게 지속성 있는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장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좀 플랜을 가져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식화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공장을 지어서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했다라는 좀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현대기아차가 이제 점유율이 늘어났을 때 보면은 이제 세단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었죠. 그때 당시에도 고유가 시대였었고 이제는 소형 세단들이 연비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렸는데 지금도 고유가 시대에서 전기차로 몰리는 수요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잘 맞아 떨어지면은 과거에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레벨을 한 거를 또 한번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증설 타이밍이 처음에 뭐 현대차가 아이오닉 5 출시하고 이럴 때 조금 더 증설을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시장 기대보다 증설 시가 좀 늦춰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여전히 현대차 내부에 이제 좀 내연 기관을 선호하는 뭐 임원진들이 좀 입김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네. 위원님이 보실 때는 뭐 현대차 쪽의 스탠스가 좀 변화가 있다고 보이시나요? 지금 봤었을 때 사실은 최근 한 2, 3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거는 사실 현대기아차만의 어떤 변화는 아닌데 글로벌 완성차들의 전기차에 대한 접근 태도나 아니면은 그 속도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가속화가 됐습니다. 뭐 이제는 뭐 2025년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시장이 열리겠지라고 생각하던 메이커들도 다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된다. 지금 당장 무대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 3년 사이 정도의 어떤 산업계 전반적인 어떤 태도 변화이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게 또 굉장히 또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였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이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 쪽에다 공장 지으면은 대대적으로 우리 지원해줄게. 이번에도 아마 텍스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도 이번에 받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조금도 더 얹어주고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또 변화를 촉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투자를 단행을 한 거죠. 네. 혹시 그 내연차도 판매 괜찮습니까? 미국에서? 작년에 뭐 150만 대 정도 현대기아차가 판매를 했는데 네. 당연히 뭐 거의 대부분은 내연기관차였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면 내연기관은 한 몇 위 정도 해요? 미국에서? 내연기관차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합산으로. 네. 합산으로 작년 기준으로는 도요타랑 GM 다음이에요? 4위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도요타가 1위고 GM을 작년에 꺾었죠. 도요타가 GM을 꺾었고 그다음에 GM, 포드, 혼다, 뭐 현대기아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과거에 현대차가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질 때 보면 미국 쪽에서 MS 올라갈 때 이제 소위 뭐 할인율이라고 하나요? 네. 그 딜러에게 지급하는 뭐 인센티브 폭을 좀 줄여서 실질 가격을 올렸던 현상들이 몇 번 관찰됐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사이클은 어떤가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이클들이 관측이 되고 있죠.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뭐 2,000불 이상 되던 게 지금은 1,000불 가까이 절반 이하로 지금 인센티브가 줄어들 있는 상황이고요. 음흠. 최근 들어서도 더 줄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1,000달러 미만의 대당 인센티브를 지불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던 게 인센티브가 너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거의 비용이 안 드는 거죠. 비용이 안 들고 MSRP대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대당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현대만 그러면 그 좋은 건데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런 네.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만약에 코로나 끝나서도 되냐? 이게 될 수 있다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악유가 있는 거고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강도가 얼마냐 나중에 생산이 정상화됐었을 때 그때는 얼마만큼 수익성을 남겨먹을 수 있냐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지켜볼 부분이 있죠. 네, 지금 현대차의 뭐 저 이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탄탄히 잘 나오고는 있는 거죠? 매출이나 이익이. 현대차랑 기아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한 게 확실히 관측이 됐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때도 이미 레벨업을 한 게 좀 보였었고 네. 현대차가 사실은 작년 4분기 때 생각보다는 조금 안 올랐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에는 똑같이 이제는 특히 이제 저희가는 이제 매출 총익률을 봤었을 때 작년 4분기 때부터 기아는 한번 레벨을 했고 현대도 올해 1분기 때부터는 레벨을 한 게 좀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주가는 레벨 다운을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네. 기아차 실제 주가를 보시면요 네. 2021년 1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좋습니다. 2021년 네. 1월 기준으로 지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워낙 저희가 그 애플카 이슈 때 좀 고점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서 이제 계속 빠지는 느낌인데 실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대략 2020년 말 정도, 그러니까 2021년 초보다 밑에 있는 가격대인데 기아차가 그때보다 좀 주가 레벨이 위에 있거든요. 현대차가 약간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계열을 한 1년 반 정도 놓고 보면 시장 대비로는 좀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퍼포먼스가 나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약간 구간별로 봤을 때 그 애플카 이슈 고점에서 바닥까지 구간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게 좀 많이 좀 고생을 시킨 주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에요. 그냥 약간 떨어진다 혹은 뭐 그냥 유지된다 뭐 올라봐야 조금 오른다 이 정도에서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폭발적인 흐름들은 네. 못 보여줬었죠. 분명히 호재라고 할 만한 혹은 뭐 뉴스 같은 것들은 분명히 괜찮은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도대체 난 그래 왜 이렇게 현대차는 물론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뉴스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힘 받고 올라갔다가 뭐 안 좋으면 조금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좋은 뉴스 나와도 그대로고 뭐 이렇게 가니까 이 주식은 움직이지 않는 주식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꼭 그렇진 않나요? 뭐 아무래도 네. 뭐 사이즈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이 굉장히 또 베타가 세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매니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뭐 예를 들어서 10% 정도 올랐다. 뭐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 중에서 베타가 더 큰 게 누굴까? 요거를 또 굉장히 또 많이 헌팅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는 네. 업종으로 봤었을 때 항상 부품사들이 실적 대비해서 베타는 더 세게 주가는 이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 변동성은 부품사를 잘 선택을 하는 게 이제 포트 수익률에는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죠. 부품사를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어쨌든 이 현기차가 미국에 진출해서 추가적인 증설을 할 때 완성차들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현지에서 필요한 부품 업체들도 같이 이제 진출들을 할 텐데 뭐 좀 뭐 보도되거나 알려지는 내용 중에 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조금 파트너사로 좀 유력하게 같이 진출할 계획이 있다 이런 기업군들이 좀 있나요? 지금 이미 현대차가 알라바마 조지아 쪽에 가면서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다수가 이제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품망을 활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같이 증설할 확률이 높다. 같이 증설할 가능성이 높죠. 신규로 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캐파를 더 늘리거나 거기를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뉴스가 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한 17개사 정도가 이제 좀 소팅이 됐습니다. 뭐 요것보다 더 많을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차를 근접 지원한 경험이 있는 뭐 이런 부품사들을 소팅했었을 때 한 17군데 정도를 찾을 수 있었고요. 뭐 이제 아이템이 전기차에 좀 적합한 아이템인가? 왜냐하면 뭐 파워트레인 관련된 부품들을 한다면은 뭐 전기차 한다 하더라도 뭐 수혜가 없을 그 증설에 수혜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제가 한 뭐 기본적으로 현대모비스나 뭐 만도 그리고 뭐 한온시스템 이런 애들은 기존에도 이제 메이저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수혜를 보게 되고요. 좀 중소형 업체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서현이아나 SL, 화신 이런 애들이 미국 시장 비중도 꽤 크고. 최근 들어서 좀 미국 쪽에서 매출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서현이와 SL 화신 이런 네, 기업들, 화신, 만도 한온 시스템, 만도 한온 시스템 현대모비스 요가 또 이제 현재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메이저 업체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화신이 그 알라바마에 공장 있는 그 회사죠. 네, 알라바마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업체들은 뭐 이렇게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차체에 들어가는 샤시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들인데 화신은 샤시. 네, 샤시에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랑 내연기관처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전기차가 무게가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그렇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지탱해야 되는 무게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강도가 좀 개선돼야 되겠네요. 강도가 굉장히 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전기차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겁게 할 수가 없는 게 항속거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경량화도 시켜야 되고 경량화도 시켜야 되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좀 요구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ASP가 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샤시 관련된 계통들이 사실 기존에는 이게 뭐 첨단 제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관심들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꽤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수혜를 보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SL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램프 쪽이죠. 라이팅 램프? 쪽인데 네. 차량용 헤드램프를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전기차 램프 다 LED를 많이 그렇죠. 쓰고 있죠. 네. 이게 LED가 특징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뭐 할로겐이나 HID보다 더 낮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기본적으로 LED를 사용들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발광체 자체가 이제 좀 작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또 넓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라고 하면은 기존하고 좀 다른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첨단 좀 이런 이미지를 많이 표현하는데 네. LED등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수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도어트림하고 이제는 시트 쪽을 이제 도어트림과 시트. 네, 도어트림이 이제 좀 메인인데. 네. 사실 이제 내장재 군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전기차랑 일반 차가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도어트림 차이가 말고. 있습니다. 도어트림 자체는 이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내장재 군으로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는 게 전기차가 실내 공간이 넓어요. 네. 내연기관에 비해서. 네,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룸이 맞아요. 없기 때문에 네. 앞부분을 좀 밀고 그리고 배터리를 아래다가 납작하게 깔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밑에 쪽에 되면은 이제 연료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렬로 이제 깔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부를 굉장히 좀 고급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차별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장재 군들도 굉장히 좀 많이 고급화가 되고 네. 동급 차량에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내장재 아이템들 회사들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는 뭐 서현이아나 뭐 현대공업, 뭐 두얼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서현이아가 미국 쪽 현지 공장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수혜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부품사들. 미국 시장은 그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뭐 보조금이라든가 정책들의 변화가 실제 있었나요 지난 2년간? 시도를 했는데 법안이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죠. 그 작년에 이제 빌드백 베러라고 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전기차 보조금 관련 부분들이 아직까지 계류 중인데 현재 나와 있는 안에 보면은 기존의 $7,500 플러스 $5,000를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원안하고 하원안하고 이제 서로 주는 방법이 다른데
하원에서 제시한 거는 미국에서 노조가 생산을 할 경우에는 $4,500 추가로 주고 네. 그리고 미국산 배터리를 쓰면 $500 줘서 $5,000 플러스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에서 조립을 파면은 $2,500 주고 노조가 있으면은 $2,500 추가로 해서 $5,000 주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노조는 없어요. 미국 내 노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원 안으로 가게 되면 $500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거고요. 대당 이제 상원 안으로 가게 되면은 $2,500를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플러스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댓글창에 질문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밸류체인만 보면 플랫폼도 똑같고 사실 부품사도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은 디자인이 좀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조금 뒤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댓글도 좀 많이 있는데 네. 위원님이 보실 때는 이 디자인? 디자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현대차도 괜찮은데 네, 뭐 디자인 디자인도 개인 취향인가요 그냥?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아이오닉5랑 아이오닉6가 나왔을 때 EV6가 나왔을 네, 때 네. EV6가 훨씬 더 이제 부각이 좀 많이 됐어요. 예뻐 네, 그렇죠. 네.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하나는 5고 누구는 6고 당연히 5보단 6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베스트는 7이겠네요. 이게 왜냐면 동시에 그게 나왔는데 얘는 5고 얘는 6면 당연히 얘가 더 한 급 위 같은 느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현대차가 코나 EV 화재 사건 때문에 IONIQ 5 출시할 때 성능을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를 예,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배터리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행 거리도 EV6보다 좀 짧았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주행 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밖에 주행 거리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짧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소비자들이 실망을 하면서 그게 좀 약간 국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사실 그 이후로 어차피 우리 GV60도 있고 GV70EV도 있고 G80EV도 있고 네 개 많으니까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후속 모델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도체 수급 차질이 심해져 버리니까 뭐 신모델 출시해도 이제 신차가를 누릴 수가 없는 위치가 돼버리면서 좀 스텝이 많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미지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EV 포트폴리오를 봤었을 때 제네시스가 제일 상위에 위치해 있는 플래그십인 거는 네, 맞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제네시스 EV가 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고 이제는 라인업이 좀 갖춰졌으면 좀 많이 네. 이미지가 변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는 약간 좀 그 컨셉 자체가 좀 있었던 차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이. 예쁘게 뽑고 싶었으면 더 예쁘게 뽑았을 텐데 요거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예전 포니 시리즈에 대한 오마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디자인이라 아마 지금 보기 약간 좀 그렇긴 할 수 있지만 못 뽑아서 그렇게 뽑은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그 제네시스 GV60이죠. 그거 보면 정말 예쁘게 잘 뺐거든요. 네, 딱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뭐 디자인은 뭐 현대차가 뭐 밀리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다. 제 의견은 아니고 자꾸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대신 여쭤본 겁니다. 이번에 같은 6가 나오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아이오닉 6가 지금 디자인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이오닉 6가 나와서 좀 반전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차에 나온 김에 하반기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위원님은 현대차 기아랑 기아 중에서는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대차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를 더 선호를 하는 이유는 일단 사실은 지금 현대차랑 기아를 보면은 기아가 현대차보다 자동차 쪽에서의 마진율이 더 높습니다. 기아가 거의 한 1분 기준으로 8.8%니까 거의 9% 이제 마진율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이제는 뭐 7%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현대차가 기아보다 마진율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기아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신차 효과가 좋고 이제 라인업에서 좋았던 거는 맞는데 이게 앞으로도 좀 계속 될까? 이런 사실 좀 의문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아무래도 어떤 매스 브랜드뿐만 아니라 고급 브랜드인 그 제네시스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라인업이 다 갖췄을 때에는 그래도 고급차 브랜드를 가지는 게 마진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아차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기술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기아가 경쟁 우위를 앞으로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기아가 이제 계속해서 좋겠다라고 좀 저도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근본적인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현대차가
생산이 다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점유율 마진율이나 점유율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일단 좀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보면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IN6도 있고 그리고 그랜저가 이제 퓨먼델 챌린지가 나와서 또 국내 시장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신차 사이클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기아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쭉 좋았었는데 또 현대차도 만만치 않은 신차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기아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현대차가 결국에는 다시 또 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쪽 이슈 되게 정리 많이 잘 해주셨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선방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뭐 중국 쪽이 이제 좀 어느 순간부터 좀 잊혀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정책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자동차 쪽에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자동차 업체들 주가를 볼 때 올해 충분히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중국에서 보조금을 쏘면은 중국 로컬 업체들만 거의 이제 그렇죠? 수혜를 봅니다. 이번 정책은 로컬 네. 업체를 위주로 갈 거다. 뭐 이게 아마 정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구한 신처럼 쓴 애들 뭐 이런 것만 가는 거죠? 아마 그 지금 아마 자동차 판매가 안 되니까 네. 구형 자동차를 뭐 폐차라고 새로 신차를 구매하면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이구한신이라고 하던가요? 네. 뭐 이런 정책들을 쓰게 되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 중국 로컬 업체들이 가장 좀 수혜를 많이 가져가는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직접 현대기아차한테 플러스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지금 현대기아차 중국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지금 당장 찾기는 어렵다.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시장은 좀 적자폭을 좀 축소를 해 가면서 네. 이제 좀 추스리는 단계로 엑시트를 잘하는 엑시트까지는 뭐 아니고요. 네. 그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PR이 몇 배 정도 됩니까? 한 6, 7배 되나요? 기아차가 한 6배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현대차도 뭐 7배 때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 뭐 댓글창에 보니까 GM4도 다 4배, 5배 정도인데 네. 현대차가 이 정도 받는 거면 나쁘게 받는 거 아니다. 프리미엄이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받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뭘 더 멀티플의 상승을 바라냐.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는. 그래서 더 오르길 기대하는 게 오히려 욕심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PER 6배라고 했었을 때 이게 너무 비싸서 못 오른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지는 않죠.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런 그냥 상당한 디스카운트 뭐 이런 부분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젠 자동차 망한다. 내연기관차 시대는 끝났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EV가 되면 얘네 적응 못해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감익이 될 수밖에 없고 환경규제 때문에 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전혀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들 힘드실 텐데 EV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지금 주가도 많이 이제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좋아서 돈을 황금알을 낳는 거리가 될 줄 알았던 애들은 대규모 적자 때문에 지금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완성차들은 지금 뭐 사상 최고 수익성 거두면서 계속 그 돈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걸로 우리 수십조, 뭐 수백조 이제 투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각의 차이인데 뭐 기존에 사실은 뭐 5배, 6배는 뭐 이제 내연기관 차 계속 감익되고 이것 때문에 얘네 이제 망한다 이런 뭐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왜 얘네들이 이렇게 낮은 밸류션을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금 지배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좀 최근에 변화되는 동향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뭐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뭐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어떤 뭐 정책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지배조 개편이 좀 시도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도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하기에는 좀 굉장히 큰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정부가 어떤 관점에서 이 지구조 개편을 바라볼 것이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인 변수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변수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창에 그런 질문들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신사업으로 뭐 UA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뭐 스케줄이라든가 좀 구체적인 계획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물어보시거든요. UAM은 지금 현대차가 그 사업을 출범시키면서 2028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일단 그 스케줄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UAM은 2028년까지 하겠다라는 거를 스케줄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는 UAM 같은 경우는 뭐 표현 자체가 어반 에어 모빌리티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심 내에서 짧은 구간을 움직이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리저널까지도 커버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타임라인이 2030년 정도 됩니다. 뭐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금 인프라를 갖춰야지만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2025년, 2026년을 타겟으로 해서 인프라를 갖춰 놓겠다 뭐 이런 법안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은 뭐 2028년, 30년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뭐가 더 빨리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랑 UAM이랑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진영에서는 UAM이 더 빨리 갈 거다라고 UAM에서는 아니다 자율주행이 먼저 가야죠. 지금 서로 양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안 갈라고. 아니 서로 못 갈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쪽을 보면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이 사실은 굉장히 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쉽진 않죠. 뭐 최근 들어서도 이제 테슬라도 굉장히 주가 하락의 많은 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이제 좀 새롭게 좀 사고가 나면서 한 사망자가 좀 몇 명이 또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정성 이슈를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UAM도 사실은 날아다니다 보니까 사고 나면은 정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밑에 있는 뭐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고 완전 자율주행도 이거 사고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는 자율주행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단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레벨업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나은 편이고 UAM은 이제는 사실 정말 2028년까지 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에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조차 너무 UAM은 늦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은 그래도 사람을 태워야 되니까 날아야 되니까 이게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비록 단계적으로는 조금 늦더라도 하여튼 뭐 3단계 혹은 뭐 3.5단계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게 가는 거죠. 그래도 좀 눈에 보일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궁금증도 여러분이 또 물어보신 것들 포함해서 이것저것 막 이제 연구원께 여쭤봤고요. 저희 어떤 질문도 잘 소화해 주신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자동차 이슈 나올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